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종목들 추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 일단은 급등락하는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등락 새끼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톤 스포츠가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에 바로 직행했고요. 흥아해운도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네요. 해운주 중에 유독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KT 서브마린은 LS그룹에서 지분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어제 오늘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네요. 오늘 7%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봤습니다. 이 중에서 본부장님 어떤 종목을 추려볼까요? 네, 저는 이 안에서 흥아해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어지러운 이 시장 속에서도 이 주가가 상한가에 이제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은 하반기 동안에 이 해상 운임을 살펴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 국내 해운업계 실적 피크아웃이 현실화가 되지 않는 것이냐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 해상 운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게 이제 해상 운임이 3개월 만에 연중 최저치를 찍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통상적으로 이 하반기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크리스마스를 좀 앞두고 나서 이 쇼핑 대목이기 때문에 물동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해서 해운 업계 성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올해의 경우 이제 반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올해의 경우 이제 반대로 오히려 해상 운임이 급감을 하면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상 운임 자체에 대해서 우려감이 크긴 하지만은 그래도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너무나 큰 폭으로 좀 하락했다 보니까는 네. 이 해상 운임이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흥아해운의 경우는 워낙에 그동안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급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좀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흥아해운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특별한 이슈라든지 모멘텀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은 이 해운주 전반적인 이 환경들을 봤을 때는 이 해운주의 어떤 민영화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네옴시티라는 이제 추측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뭔가 개별적인 뭔가 뚜렷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최근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 거의 한 4개월 연속 좀 주가가 상승 흐름 좀 보여 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을 때 거래량까지도 함께 동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흥아해운의 경우는 좀 더 추격 매수보다도 아직까지는 이제부터는 좀 매수보다도 조금 보유자분들에 한해서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그동안 많이 하락했다라는 인식이 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반등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한 1,900원에서 2,000원대를 보시면 현재 매물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내줘야 그래도 2000대 중반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매물대가 미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추격 매수보다도 일단 매물대 돌파 여부부터 확인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많이 하락한 종목이라 하지만은 최근에 연속으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신규 매수의 경우는 좀 더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고 있고요. 네. 일단 1차적으로 매물대의 경우는 1,900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인 1차 목표가의 경우는 1,900원으로 제시해드리면서 손절 라인의 경우는 1,4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흥아해운이 지난 목요일부터 꿈틀꿈틀 뭔가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뜨거운 흥아해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수급 새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수급 새끼입니다. BGF 리테일이 오늘 상 초반에 좋은 흐름 나타내다가 상승 탄력은 약간 줄었네요. 외국인들이 5거래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인바디가 오늘 또 좋은 상황인데 기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7거래일째 기관들이 사모으는 인바디 4% 넘게 상승세고요. 롯데케미칼은 일질 머티리얼 인수 이야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6%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세 가지를 또 확인을 해봤는데, 자,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이 안에서 롯데케미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롯데케미칼이 최근에 또 기대가 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 동박 제조업체 일진 멀티리얼즈 인수를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 자회사 LBM을 통해서 이제 인수를 위해서 2조 7천억 원가량의 이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향후에도 이 자회사를 중심으로 인수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일진 멀티 멀티리얼즈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일진 멀티리얼즈의 경우가 이 전지바 생산 능력이 올해 경우는 6만 톤이라면은 2027년도에는 22만 5천 톤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2027년도에는 한 4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이익 성장이 한층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에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좋은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일본 미쓰비시 상사와 청정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또 공급과 시장 개발에 나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렇게 인수라든지 또 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친환경 사업 쪽으로 더욱더 확대가 되는 모습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 친환경 쪽에 대해서는 더욱더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이 친환경 사업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롯데케미칼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또한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이 네네.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가 유입이 되는 종목들에 굉장히 관심이 좀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강한 상승 흐름 보였었고요. 하지만은 좀 일찍 그 롯데케미칼의 경우는 현재 장 막판에는 다소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워낙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의 경우는 지금 당장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조금은 눌림 모을 때 공략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 롯데케미칼의 경우가 워낙 낙폭 과대가 되었다라는 점도 중요하겠지만은 앞으로 최근에 이 신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특히나 이 신사업 자체가 워낙에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형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롯데케미칼의 경우가 일봉상을 보시면은 서서히 방향이 틀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아쉽게도 21선은 오늘자 강하게 돌파했다면은 좀 좋았을 텐데 현재는 21선 부근에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서 오히려 신규 매수보다는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14만 8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의 경우는 18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케미칼 역시 9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확실히 방향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롯데케미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뭐 실적으로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테마 관련 종목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이번에는 테마새끼입니다. 오늘 역시 앞서서 말씀드린 알톤스포츠의 힘으로 자전거 관련 테마가 5%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건설기계 테마가 오랜만에 상승세를 좀 나타내면서 3% 넘게 반면에 어제 뜨거웠던 사료주들은 오늘 급락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테마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중 테마, 이런 테마들 중에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유독 눈에 띄었던 테마가 건설 기계업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강세로 보여지고 있는 대창단주 한번 살펴보도록 대창단주요?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 시장 상황 보니까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워낙 주가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기계 업종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우크라이나에 이제 이틀 연속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이 또 이어진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인명피해도 발생되고 또 발전소와 같이 이렇게 기반시설에 좀 타격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금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전일 러시아 이제 외무장관이 이 푸틴 대통령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좀 고려를 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휴전에 대한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이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눈여겨 보여지지 않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대창단주의 경우가 건설기계 제조사인데 이제 하부 주행체에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창단주가 최근에 재건 관련주로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앞으로 중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 시장의 인프라 확대로 인해서 수혜 또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국이 10월 당대회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제 성장률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 같이 다양하게 정책들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계 산업들에 대해서 더욱더 성장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25년까지 한 1조 3천억 달러 정도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대창단주의 경우가 2023년 한 3월경에 인도 생산법인이 이제 가동이 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의 인프라 투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대창단주의 경우가 이 해외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주라든지 또 유럽 지역 쪽으로도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환율 상승에 따른 이 수혜도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단주의 경우가 어느 정도 5천 원 초반권에서 지지를 좀 받은 후에 오늘장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평선을 또 오늘장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창단주의 경우는 오늘장 또 마무리가 잘 되게 된다면은 추세를 또 어떻게 타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아직까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대해서는 또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주가 흐름도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창 단주의 경우가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꾸준히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상향 정배일로 좀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창 단주의 경우는 물론 해외 쪽에 대한 매출 성장 기대감도 있지만 일단 재건 관련주로서의 어떤 모멘텀도 남아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창 단주의 경우가 손절가의 경우 최근에 지지받았던 가격 라인이 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전고점 부근이 5,8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대창단주 역시 소개를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추이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진경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